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Okay, 그래서 여기에 is she 하면 안 되고 does she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나 뭐 나와야 할 이유가 없고 이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고 또는 does가 들어갔는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있던 거야, does가 들어있던 거야? Okay, does가 들어있었죠. she가 하는 그렇죠. 그래서 does she walk? Okay, 됐습니까? she가 하는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면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No.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렇죠.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Okay. 그랬더니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하고 또 묻는 말.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으로 She 걸어가는. walks to the bakery. 그렇지. She walks to She the walks to the bakery. walks.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걷는다는 뭐야? She walks. Okay. 걷다가 She 뭔? She walk. She walk해요. She walks해요. 걷다니까 walks. Okay. 이 속에 do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walk야, walks야. 그렇죠. She walks죠. 이거 가지고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그렇지. Does she walk? 하고 묻는 거고요.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가 된 거예요? She doesn't walk. She doesn't. 그렇지. Walk. 이걸 지금 익혀본 거야. 네 문장 가지고. 지금 네 문장 있죠. 다음. 계속해서. 이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렇지. What is that? Okay.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Is here? 맨날 얘기한다, 그치? 저것이죠. 그쵸, 저거. 어디에 있는 몇 개? 오케이. 멀리 있는 한 개를 대시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뭐예요?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귀에 딱 이것이고요.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아홉 번째 얘기하고 있을지 알아야지.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이것이라고 그러고 this, 멀리 있는 거한 개는 that.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this든 that이든 오케이. this든 that이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이죠. it의 뜻이 그것이니까 it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it이 나올 거예요. what is that? 하고 티하고 터치 이거네. What is that?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린입니다. It is giraffe. It is giraffe. 어디? And it is a giraffe. 그렇죠. 거기에 어는 왜 있어야 돼요? It is a giraffe. 여기 어는 왜 있어야 된대요? 선생님이 한 여섯 번 설명 드렸는데 어가 왜 있어야 된대요? 어의 뜻이 뭔데? 그것은 여기 있고요. 어의 뜻이 뭔지 이제 또 얘기합니다. 하나란 뜻이고요. 오케이. 무슨 씨가 몇 개일 때? 이름 씨가 한 개일 때 어나 언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It is giraffe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에서 놉니까? 오케이. 걸어가니가 아닌데요.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지.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 걔들 공원에서 안 놀던데. No. No, they don't.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도대체 그럼 어디서 노는데? Where? Where?
그렇지, 또 묻는 말.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뒷마당에서 놀아요. They play in the backyard. In the backyard. Backyard. Okay.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것도 정리해 보면 그들이 논다는 뭐예요? 그들이 논다. They They play. 하다시죠. 플레이라 하다시. 그러면 그들이 논이라고 묻고 싶은데? 그렇지. Do they play? 하면 되고.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건 don't play. They don't play. 그래서 이거 전부 다 play가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do 웃는 they 말안 듣대. 또는 이거는 아니다만 듣대. 네, 그랬더니 또 써먹는 거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그렇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누구니?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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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왜요? 그랬더니 사촌들인데요. They are my cousins.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They are my cousins. 오케이. 여기에 얘는 왜 붙여줘야 돼요? S요? 예. S는 여러 개는 만들 때. 무슨 씨가 여러 개일 때? 이름. 이름 씨가 여러 개일 때, S 한 개일 땐? 어를 붙여야죠. 그렇죠. 사과 하나일 땐 on apple 하죠. Day면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이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여럿 있을 때 쓰죠. 물건이 여러 개라도 day,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day. 그렇죠. 다음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아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Ok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자, 안만 길어봤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형이라 해도 되고, 나의 형이라고 해도 되고, 그라고 해도 되니까 얘를 빼버리고 얘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만 길어봤자가. 길게 하면 말이 힘들어. 그렇지. 쉽게 생각하는 방법. 여기에 does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두가 들어가야 될지, does가 들어가야 될지 헷갈린다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힘.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있었어, does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do my brother play ya, does my brother play ya.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뭐 그 he를 넣어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the park? 이거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얘를 빼고 얘를 넣어서 말을 하란 말이야. Okay,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Okay, 아니, 그는 공원에 놀지 않아요.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Okay, 그랬더니 형은 어디서 노는데? Where does my brother pl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He로 바꿨을 수 있다.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가 아니고 does가 나와 있냐고. 여기에 my brother가 he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he로 바꿔서 여기 하네.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He plays in the backyard. 정리. 그는 논다. He plays. My brother로 바뀌어도 my brother plays. 오케이. 그럼 그는 논이? Does he play? 여기에 my brother로 바뀌어도 does my brother play? 그는 놀지 않는다. He doesn't play. 나의 아빠가 논다. My brother plays. My brother도 아마 my father도 he니까. 내 친구 남자친구야. 그러면 my friend가 여기 와도 my friend plays. He plays하고 똑같은 규칙. 나머지도 does my brother, does my friend play? My friend doesn't pla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들은 뭐예요? 한 개야, 여러 개야. 이거 들으니까 여러 개. What is this? 여러 개인데 비동사 is랑 같이 써? is는 뭐랑 같이 써? he나 she나 선생님 설명 좀 들을래? he나 she나 it과 같이 쓰는 게 is죠. 이거 공통점 뭐야? does도 he, she, it이야. 몇 명이야 전부 다? 한 명이라고. 이게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인데 여기에 is가 들어가겠냐? 어?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가 뭐예요? 오케이. 지금 이것들이 뭔지 아까 전에 얘기했어. 이것은 뭐라 그랬어? 이것. 이것 저것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 안 했어? 어? 또 까먹었지, 그치? 저것은 뭐였어? That 이것은 뭐였어? 이거 정말 어? These가 아니고 this. 이것은 연필이다가 뭐야? This is a pencil.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is도 안만 길어봤자 뭐? it that도 안만 길어봤자 it.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영어로 이것이 this니까 이것은 뭐야? 이것들은 it이야. 어? 한 열, 한 20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것 저것 이것들 어? 이것들 머니가 뭐라고? What are these? 그러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한 개야 여러 개야? 아, 여러 개요. 여러 개면 우리말로 뭐라고 했는데 그것들이라 그래도 되겠네. 어? 이게 영어로 뭐였어? 네. 그래, they. 그래서 대답할 때 what are these?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잖아. what are these? 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what are these?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노니.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Do they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No?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그래, 걔들 공원에서 노는데. 예스. Yes. They play at the Yes,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죠. Yes,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럼 어떻게 놀던데?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지.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랬더니 즐겁게 놀아요. They play joyfully. 그렇지. They play joyfully. They play joyfully. 그래서 도원이 정말 익숙하게 하기를 정말 열심히 해온 거 티가 딱 나. 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이 문장 정리하면 그들이 논다가 뭐야? They play. 그렇지. 그들이 논이는? Do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 They don't play. 알겠습니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렇게 묻고 답한다. 오케이. 아, 잘했어. 다음번엔 that하고 this하고 기억해. 오케이, 잘했습니다.